예, 안녕하십니까.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 기사를 강의하는 김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필기에 대한 일반적인 그 강의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기 전에 강의 내용 그 목차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장에 보면은 콘크리트 이제 재료 및 배합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재료, 그리고 이제 재료에 따른 시험, 그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배합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2장에는 이제 콘크리트 제조, 시험, 또 품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2장 1장에 보면은 콘크리트 제조, 품질, 그다음에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콘크리트 품질 관리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3장에는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시공에는 콘크리트에도 이제 일반적인 콘크리트와 그다음에 특수 콘크리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장 제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좀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부 또는 4장에는 콘크리트 구조 및 우리 유지 관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구조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철 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설계 방법에 대한 이런 내용, 그리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는 것도 있죠. 프리스트레스, 그래서 콘크리트 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이제 열화 현상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진단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그에 따른 이제 보수 보강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제 제1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콘크리트 재료, 자,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가장 주된 재료는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멘트라는 게 있어요. 그죠? 시멘트. 그리고 혼화 재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재가 들어가죠. 그래서 골재도 굵은 골재가 있고, 잔골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첨가해서 이렇게 배합을 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시멘트 재료에 대한 거. 그러면 시멘트 재료에 대해서 먼저 제조, 그리고 제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의 화학적인 성분은 어떤 것들이 주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트 제조는, 자, 시멘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가장 주된 재료는 석회석이라는 거예요. 석회석. 그래서 석회석과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점토. 그래서 비율이 보통 4대 1 이런 정도의 비율로 해서 두 개를 섞어서 이거를 이제 한 1450도 정도에 되는 열을 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성 버닝이라고 그러죠. 열을 가해서 이제 태우는 이런 작업을 일련의 이런 작업을 소성로라는 그런 용기에다가 이제 그 재료를 넣고 이렇게 이제 소성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멘트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때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멘트가 급격하게 응결이 이제 발생되어질 수 있는 이런 그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석고라고 하는 이런 재료를 또 사용을 해주죠. 그래서 석고가 보통 한 2 내지 3% 정도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시멘트의 급격한 응결을 또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시험에 시멘트의 응결을, 그죠? 시멘트 응결을 갖다가 빠르게 하느냐 또는 늦게 하느냐 또는 지연을 시키느냐, 그래서 시멘트 응결을 급격한 응결을 방지한다고 하는 것은 시멘트 응결을 어떻게 좀 늦게, 그죠? 늦게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 거죠? 석고를 사용하는 거예요. 시멘트 응결을 급격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할 목적으로 석고를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조심해 줘야 돼. 이게 시험에 출제가 좀 되었죠. 이게 기사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산업 기사에도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멘트의 급격한 응결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죠?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라고 했죠? 석고예요, 석고. 그리고 주된 성분은 시멘트와 점토의 비율이 4대 1을 이렇게 한다는 거.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석고를 넣어서 클링커를, 작은 알갱이죠. 이제 클링커를 이제 분쇄해가지고 이런 만든 건설 재료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이 시멘트를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소송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열을 가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충분히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충분히 되지 않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소송 또는 이 버닝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문제점을 또 동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멘트가 가장 중요한 비중의 저하를 가져오죠. 또 시멘트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들도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소송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용의 잔문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불용의 잔문량. 이게 이제 시험에 이 내용의 그 용어로 이게 출제가 좀된 적이 있죠. 그래서 불용의 잔문량이 뭐냐 그랬을 때, 자, 시멘트를 염산 또는 탄산 나트륨 용액에 넣었을 때 녹지 않고 녹아야 되는데 녹지 않고 남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불용의 잔분이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송이 우리가 시멘트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런 소송 과정들이 통해서 이게 제대로 소송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소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불충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불용의 잔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불용의 잔분량이 보통 이제 한0.1 내지 0.6% 범위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보통 이제 완전 소송이 되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불용의 잔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소송의 정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불용의 잔분이라는 걸 통해서 한다 그랬죠. 불용의 잔분. 자,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 제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시멘트를 그러면은 이제 제조를 하는데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습식법, 그다음에 건식법, 건식과 습식의 중간 단계인 습식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건식법에 대한 건 이제 이건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이제 읽어보시면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